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영역 강의를 맡은 수학 강사 최영규입니다. 기존 수학 A형, 수학 B형으로 치러던 수능이 개정교육과정, 수학가형, 수학나형으로 치러지는 수능 첫 시험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혼동과 학생들의 학습적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자, 지금부터 3월 학년평가 분석 수학 영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월 학력평가의 의미인데요. 학교에서나 일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3월 평가가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고3 학생들은요. 이 3월 모의 성적이 11월 수능까지 계속 연결된다는 그런 얘기에 압박감에 공부를 계속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긴장감 속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근데 막상 재학생들 상담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3월 모의평가가 왜 중요한지, 무엇을 분석하고 무엇을 반성해야 되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아는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3월 학력평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자, 3월 학력평가의 의미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자신의 전국적 위치를 대략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학습 방향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거고요. 세 번째, 향후 입시 전략을 세우는 출발사상에 놓이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자, 자신의 전국적 위치를 대략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우선 대한민국의 고3 학생이라면요. 자신의 수준을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 공부 방법, 그리고 생활 습관, 각 영역별, 취업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알아봐야 자신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하고 출발하는 그 선상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곳을 향해서 보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이 자기가 향해 나가는 목표에 굉장히 중요한 선상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치가 너무 크거나 막연해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경우 실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당혹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 실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당혹감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학생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일 수 있으나 현실을 고려하고 막연한 목표를 앞으로 공부하는데 향후 닥치게 될 수시전형부터 올바른 전형을 세우는 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자신의 현재 위치 파악에만 급급하지 말고요. 여름방학 또는 6월 평가 모의고사 전까지 올리스는 점수들을 현실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현실화 속에서 우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요.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반성하고 우리가 9월 또는 11월 수능까지 이렇게 공부하자.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열심히 하는 무조건적인 조건 자신이 판단하는 목표가 점수가 될 수는 없고요. 막연한 태도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신의 학습 판단의 방향을 판가름하는 척도인데요. 한 번에 모의고사 갔다가 자신의 취약 부분이나요. 그 다음에 파악할 수는 없지만 2학년 모의고사를 통해서 감각적으로나 대략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3월 고사는 그동안 중심적으로 학습했던 영역과 소홀했던 영역을 나누어 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세밀하게 접근해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향후 입시 전략을 세우는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데요. 당장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를 보고서요. 중간고사가 끝나면 수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수시 전에 대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6월 평가한 이유가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3월 모의고사 대략적으로 그 선상에서 자기가
어디 위치가 있고 자기가 어떤 대학을 써야 된다는 그런 입시 전략하는 그런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자신이 가장 유리하고 지원하기 가장 적절한 대학을 선정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안 되고요. 향후 대학 자기 대학 선택하는 대기 출제할 모의 논제 등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개정수학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자 3월 모의고사를 분석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우선은 3월 모의고 평가에 달라지는 개정수학의 출제는 문항수와 문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인문계 학생들인데요. 자, 인문계 학생들인데요. 자, 기존에는 수준별 학습에서요. 이제는 계열별 수능으로 바뀌었고요. 자, 수준별 학습 A형, 수학 A형을 보던 인문계 학생들이요. 계열별 수능 수능 나형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 수준별 학습 수학 B형에서요. 수학 가형으로 바뀌었고요.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에 과목된 반영된 수학이 과목이 변했고 과목별 구성형이 바뀌었습니다. 자, 시험 과목과 출제 범위가 작년에 비해 2016 수능과 출제된 범위와 단원과 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의 분석은 우선 할 수는 없지만요. 이번에 나왔던 3월 모의평가는 난이도가 다소 이과건 문과건 다소 높았다는 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을 보면서요. 이제 문항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문항 어떤 게 어떻게 출제됐고 이제 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3월 학력평가 수학영역 문항수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과가 보는 수학 가형은요. 미적분 2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미분법, 적분법이 있고요. 그 다음 확률과 통계는요.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이렇게가 있고요. 그 다음 기하 벡터는 평면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 공간 벡터가 있는데 그 중에 미적분 2에서요. 우선 지수 로그함수가 6문제, 삼각함수가 7문제, 미분법이 4문제 이렇게 출제됐고요. 적분법이 7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 확률과 통계에서는 순열과 조합이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반면에 수학 나형에서는요. 미적분 수학 2가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미적분 1은요.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그다음 다항함수 유법, 다항함수 적분법 이렇게 얘기 되고요. 그다음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가 들어가는데 우선은 수학 나형에서는 집합과 명제가 6문제, 그다음 함수가 6문제, 수열이 6문제 그 다음 지수로그 6문제, 수열의 극한이 6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학력평가 출제 단원 및 문항 분석을 들어갈 건데요. 자, 우선 문과 학생들이요. 봤던 수학 나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우선 문과가 봤던 나형에는요. 수학 2와 미적분 1이 출제가 되나 확률 같은 게 출제가 되는데요. 우선 수학 2에는요.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집합과 명제는 명제 2단원이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 기류법이 추가되는데요. 이 기류법이 추가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함수에는요. 유리식과 무리식이 약화가 됐고요. 그 다음 이중분호가 삭제됐습니다. 근데 요 두 단원이 합쳐져서요. 이제 앞으로 단원과 통합형 단원이 될 수가 있고요. 올해 수학 나형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단원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열 단원인데요. 자, 수열 단원은 개차 수열이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 알고리즘과 순서도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의 공식에 의존하는 그런 수열 문제가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 직접적 나열에 의해서 규칙성을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인데요. 그 지수로그 함수는 기존 과정에서 함수 단원이 빠지고요. 상형 로그의 지표와 가설한 단원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난이도의 난이도가 높았으나 함수 단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난이도가 대폭 축소가 됐고요. 이 단원에서는 계산 과정밖에 출제될 수 없으므로 여기는 기출문제, 기존의 기출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작년 수능 및 평가원, 그 다음 무엇이 다른지 분석을 통해서 자, 보겠습니다. 우선 3월 모의고사 평가 수학 나형 29번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는 A집합, B집합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P집합을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을 만족하는 P집합을 구하고요. 그 P집합을 구하는 P자집합 A를 구하는 그런 집합적 문제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 문제는요. 수학 나형 27번 문제인데요.
수학 내용 27번 문제는 진리집합 P라는 집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진리집합 QR이 정의되고요. 그 다음 3단 논법에 의한 QR의 순서쌍의 개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09 개정교과로 바뀌면서 집합과 명제가 추가되면서 무엇이 바뀌었냐면 과거에 90년대에 굉장히 어려웠던 난이도, 극상 난이도에 출제했던 집합과 난이도 문제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이 파트가 경우의 수, 순열, 확률 이런 부분과 연관시킬 수가 있으므로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문과와 이과의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문과, 이과 공통적으로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의 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보시죠. 자, 2016학년도 수능 수학 A형 30번 문제인데요. 수능 A형 작년에 나왔던 문제 보면 로그 X의 가수 FX라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그 함수에 따라서 AB라는 부분에 가족권, 나족권을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가족권, 나족권을 만족하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3월 학력평가 수학 나형 30번 문제는요. 유리함수라는 부분과요. 수열이라는 부분을 정의하고요. 그 수열을 정의하면서 자연수의 M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변환이 됐습니다.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은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와 유리함수의 공통점은요. 둘 다 점근선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2016 개정교과, 2016 수능 A형 30번과요. 2017년 3월교육청 나형을 보면 알겠지만 지수로그함수에서 물어봤던 최대값, 최소값의 문제가요. 이제 지수로그함수 단원이 빠졌기 때문에 이선 분수함수가 그걸 대신하게 되었고요. 과거의 지수로그함수 문제가 작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계속 격차점 문제가 나왔다면 그 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분수함수와 무리함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과의 고난도 문제가 형성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문제는요. 3월 학력평가 수학 나형 21번 문제인데요. 21번 문제가 집합 A를 주어졌는데요. 집합 A의 조건을 만족하는 X라는 원소를 뽑아내고요. 자연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가 무한급수랑 합쳐넣게 됐고요. 그런 문제를 나열하는 수열적인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요. 그 다음 올해 제가 예상해보는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그 올해 예상해보는 문제가 이 숫자를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그림적 문제로 자 도형을 하나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요. 그 도형에 만족하는 그림을 찾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주어지고요. 그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고요. 세 번째 그림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그 개수를 찾는 그런 문제를 계속 나열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요. 이제는 수열에서는 직접적으로 공식에 대입하는 그런 문제는 빠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는 빠지게 되고요. 직접 내가 대입에 의존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요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내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규칙성을 참 잘한다. 그래서 제가 아들내미한테 규칙성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근데 규칙성을 찾는 문제를 냈는데 아들님한테 우선 그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냈어요. 네모, 세모, 동글뱅이. 그 다음 네모, 그 다음 세모, 동글뱅이. 이런 식으로 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문제를 우리 아들님이 찾아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로 바꿨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를 내셨고요.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내미가 그 규칙에 그 다음 숫자를 찾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 숫자만 찾으면 얘가 놀라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 문제를 찾으면서 뭐가 찾아내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차가 똑같다. 또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나씩 늘어난다. 이런 부분의 규칙성을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알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모두 연관성이 돼서 고등학교 과정에도 연관성, 규칙성을 찾는 그런 문제가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는요. 문과의 고난도 문제, 그게 바로 발견식 추론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은요. 이과인데요. 이과의 문제를 보면요. 우선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자연계 미적분 2인데요. 자, 미적분 2에는요, 우선은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 미분법, 그 다음 적분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수로그 함수에는요, 지수 단원과 로그 단원의 계산 문제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각함수에는요, 고등수학 1에 있었던, 고등수학 하에 있었던 삼각함수에 관한 내용이 다 올라오게 됐고요. 그 다음 기존의 수학 2에 있었던 삼각함수 단원이 통합이 됐고요. 그 다음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이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과 학생들이 여기에서 학습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미분법인데요. 그 미분법에는 속도 관련 내용의 단원이 기하 벡터로 옮겨갔고요. 그 기하 벡터의 평면 벡터로 옮겨가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적분법에는요. 회전체의 부피가 삭제되면서 속도 관련 내용은 기하 벡터의 평면 벡터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체의 부피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이과 학생들의 학습적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수로그 함수에는 출제 예상은요, 2010년 전후반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까지는 몇 년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과정이 이과 독립의 단원이 되다 보니까 이 지수로그 함수가 출제될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 삼각함수는요, 기존 문제와 동일하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내신틱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미적분과 적분법은 현행 교육 과정과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21번 또는 30번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9월 모평가와 그 다음 올해 3월 학년평가 문제입니다. 자, 설명 보시죠. 우선 작년 2016년 9월 모의평가 수학 B형 28번 문제입니다. 올해는 제2코사인 법칙과요, 그 다음 사인 법칙 이런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삼각형 ABC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삼각형 ABC가 원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므로 그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죠. 그 외접원에서 나오는 공식들이 사인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 사인 법칙이라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하고요.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삼각형의 원이 안에 있습니다. 그 원을 내접원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2017년 3월 학력평가 수학 가형의 21번 문제로 가면요. 21번 문제는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 내접원을요, 그 원 안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이라는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항수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 문제는 기존에 있던 전형적 패턴에 관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되고요. 과거에 있던 문제하고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16년 수능 수학 B형 21번 문제인데요. 자, 21번 문제를 보시면 우선은 y는 x삼승이라는 3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세 점에서 만났는데요. x대표가 가장 큰 점을 ft, 그 다음 작은 점을 gt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차함수가 주어졌고요. 차함수는 현재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차함수가 주어지고요. 그 차함수를 미분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2016년 9월 모의평가 수학 30번에서는요. fx를요. 다항함수, 이차함수가 주어진 게 아니라 exponential x라는 지수함수까지 주어지고요. 그 지수함수의 다항함수를 얹음으로 인해서 다항함수 성질을 지수함수에 숨겨놓는 그런 문제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게요. 2017년 3월 학력평가 수학 가형 30번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fx가 2차함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 지수함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로 변환이 됐습니다. 자, 근데 자, 바뀌는 개정교육과정의 수능 21번처럼요, 다항함수를 출제할 수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2016년 자 9월 평가원 30번처럼요, 3월 교육청 30번처럼 다항식과 곱해져서 나오는 그런 문항으로 바뀌게 되고요. 올해 수능에 달라진 점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항함수 독립적으로 출제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와 합쳐서 다항함수 성질을 지수함수에 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가요, 그래프를 꼭 그려서 그놈의 특징을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또 화면 보시죠. 자, 2016년 수능 수학 B형 30번입니다. 자, 30번을 보시면 우선은 가조건과 나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나조건에는 적분이 주어져 들어가 있고요. 그 적분 안에 무리함수 안에 잘 보시면 4-2ft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4-2ft를 잘 보면 무리함수 안에 다른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합성함수라 읽으면 되고요. 합성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다 치환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치안조건법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요. 자, 다음 문제는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 21번 문제입니다. 21번의 이 문제는요, 절대값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범위에서 만족하는, 적분을 만족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3월 학력평가에는 이렇게 변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요, fx라는 함수를 주어지는데요, 지수함수 exponential s 하고요, 그 다음 삼각함수 코사인 함수가 하고요, 그 다음 분수함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 a는 어떤 함수의 정의가 주어지고요. 자, 그렇게 적분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평균값 정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고요. 세 번째는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은 꼭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과 과정에 지금까지 작년 제외하고요, 삼수선 정리가 계속 매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요, 미적분의 개념 기본 정리는요, 작년뿐만이 아니라 요 근래 거의 6, 7년간은 계속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평균값 정리라는 건데요, 평균값 정리는 올해 문과 과정과 이과 과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문과나 이과나 굉장히 중요한 단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평균값 정리와 그 다음에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고난도 문제 30번을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올해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가형에서는 올해는 미적분 기본 정리, 요 부분에 대해서 치환적분법, 그 다음 부분적분법, 요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면, 그래프 그리는 걸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해야 될 거가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미분하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에 보면 두번 미분하면 이계도 함수까지 있습니다. 근데 두번 미분하면 이계도 함수 하실 때요, 우리가 굳이 이계도 함수까지 하실 필요는 정확하게 없으세요. 이계도 함수는 위로 볼록이나 볼록성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한번 미분해서 그 값을 찾고요. 그 다음에 증감표를 꼭 찾아내시고요. 그걸 갖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3월 학력평가의 의미와 개정수학의 단란 지점을 문제를 통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는데요. 자, 여기에서요, 1부를 마무리하고요. 2부 강의 이어가기 앞서서 지금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요.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상담을 신청하세요. 우선 검색창에 상담받고 대학 가자를 검색하고 메인 홈페이지에 입시 컨설팅란을 클릭합니다. 이용 동의와 가입 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완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준 높은 대입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이제 3월 학년평가 이후 학습법입니다. 자, 이후에 2부에서는요, 학습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남은 시간 이제 중점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계열별, 이제 과목별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1부의 말에서는요, 3월 모의평가가 본수능까지 가겠다. 그 점수가 그대로 연관된다. 나는 1등급이면 1등급이다. 나는 9등급이면 9등급이다. 요런 말들이 많은데요. 이건 풍문이고요. 그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통계절연을 분석한 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잠깐 화면 보시죠. 자, 우선은 제가 3월 학력평가와 수능 점수 관계성인데요. 우선 인문계에서요. 80점에서부터 385점을 상위 클래스로 잡고요. 그 다음 340점에서부터 345점을 중위 클래스로 잡고요. 그 다음 300점에서부터 305점을 하위 클래스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 상위 클래스 인문계 학생들이요. 본 수능 11월 달에 성적이 상승 또는 유지하는 학생들의 퍼센트를 보니까요. 20%가 약간 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5%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자, 상승이 24%, 그 다음에 중간 유지가 6%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학생들이 70%가 됩니다. 그리고요. 자, 하위권 학생들은요. 의지가 굉장히 좀 많이 약한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학생들이 17%고요. 그 다음 유지하는 학생이 6%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떨어진 학생이 76%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자연계 학생들 잠깐 보시면요. 자, 자연계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이 상승하는 비율을 봤더니요. 자, 8.75%고요. 그 다음 유지는 7%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학생들을 봤더니 83%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을 봤더니요. 15%가 상승하고요. 그 다음 4%가 유지하고요. 그 다음 80%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을 봤더니요. 이과 학생들은 수학에 강점을 갖다 보니까 20%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78%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요. 3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는 1등급이 나왔어. 라는 자만심 때문에요. 자기가 설렁설렁 공부하더라 이거죠. 설렁설렁 공부하다 보니까 6월 평가원에 가서 보니까 그때도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설렁설렁 계속 제 학생들은 공부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달까지 1등급이 나왔습니다. 1등급이 나왔는데 본수능 9월달에 가다 보니까 2등급으로 밀리고요. 수능으로 가다 보니까 5등급 이렇게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벌어진 현상이냐면요. 현재 3월달 모의고사는요. 제 학생들밖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밖에 안 봐서 성적이 낮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엄청난 대군의 재수생 학생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수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밑에 등급이 많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상위 클래스부터 중위권 학생들까지 요 라인에 많이 걸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학생들은 많이 밀려서 성적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재수생이 다 잘 보는 건 아니지만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재수생은 70% 정도가 상승을 하고요. 3학년 때보다 성적이 상승하고요. 나머지 20, 30%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은 이제부터 이제 공부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제가 7가지를 정리해서 왔는데요. 그 7가지에 대해서 먼저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우선 3월 이후 학습법인데요. 첫 번째는 개념서 3정도에 저는 관점 맞췄고요. 그 개념서 3정도 하다 보니까 유형을 반복해야 되는 기출문제 3정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취약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취약 부분을 정리하는 약점 리스트 작성법이고요. 그 다음 짜투리 공부 시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짜투리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자신의 풀이에 자신감을 갖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자습 시간 확보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오더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개념서 정도인데요. 우선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 정리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상정독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개념상정독을 할 때는 무조건 세 번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개념상정독을 왜 반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린 인간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내가 쭉 공부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앞에 있는 내용을 까먹게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을 까먹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다시 또 뒷내용을 까먹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뒷내용을 또 다지고요. 다시 또 돌아와서 앞내용 다지고 뒷내용을 다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을 반복을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개념상정등은 그냥 무조건 세 번을 반복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개념상정등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정도군요. 우선 개념서를 읽으시고요. 그 읽은 대로 그걸 갖다 개념 노트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제, 유제, 연습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요, 연습 문제 풀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 푸시기 전에 예제, 유제를 푸시고요. 센이나 RPM 같은 유형서 문제를 더 끼고 들어간 다음에 연습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정독제인데요. 이정독은 개념서 노트를 만들어 놓은 그 노트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읽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그 노트를 요약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요약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예제, 유제, 연습 문제를 읽으시는 겁니다. 자, 요약 노트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 요약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의 기준은요. 이 요약 노트를 하는 이유는 언제 보려고 하는 거냐면 10월 달에 내가 수능 보기 전에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월 달에 내가 보고 싶은 노트냐? 아니면 보기 싫은 노트일 거냐? 그리고 보고 싶은 건수냐? 아니면 보기 싫은 건수냐? 이게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정독입니다. 3정독은요. 우리가 수능 날 가서 보기 위해서 마인드맵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인드맵을 각각 요약 노트를 보시고 마인드맵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예제, 유제, 연습 문제 틀린 부분을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유형이 어느 한정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형을 늘리기 위해서 두 번째 기출문제 3정독을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3정독 들어갈 때는요. 그냥 막연하게 세 번을 푸시는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 3정독은요. 그냥 첫 번째 그냥 다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단순 계산 문제, 다음을 미분하여라. 다음을 극한값 구하라. 등등 이런 문제는 빼고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가서는 틀린 문제,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요. 우리가 개념상정등은 언제까지 진행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기출문제는 언제까지 진행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인데요. 개념상정등은 우리가 6월 평가원 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9월 평가원 전까지는 기출문제 3정독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고요. 그렇다고 절대 빠른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3정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출문제 3정독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한테는 취약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 취약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 리스트라는 걸 그 이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약점 리스트라는 건요. 다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취약 부분, 내가 자주 틀린다. 그리고 계속 학습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는 부분에 명칭을 다시는 겁니다. 그게 약점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약점 리스트를 명칭을 다시고요. 그거를 몰아서 절대 보시지 마시고요. 그거를 한 문제 한 문제씩. 만약에 유형이 20가지가 나왔어요. 만약에 유형이 20가지 나왔으면 그거를 20문제를 매일매일매일 한 문제씩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0가지 유형은 보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만약에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삼각함수의 공식문제다 라고 하면 그걸 몰아보시지 말고 삼각함수의 함수 그 공식문제를 한 문제를 보시고요. 그 다음 내가 또 다른 유형 하나 두 번째 유형을 보시고요. 그래서 20문제를 보시는데 만약에 하루에 20문제를 보기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10문제씩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는 약점 리스트를 작성하고 난 이후의 문제인데요. 약점 리스트 작성한 다음에 자신의 이제 보면 짜투리 시간 이용하기인데요. 짜투리 시간은요. 굉장히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공부하는데요. 우선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양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 문제집 찔끔 그다음 저 문제집 찔끔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할 양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굉장히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은 내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점심시간, 쉬는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요. 우선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문과 학생들은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 다음 수학 2가 시험법에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확률과 통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확률 통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경우의 수 두 문제씩을 쉬는 시간 1교시 끝나고 두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2교시 끝나고 두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3교시 끝나고 두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전에 6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후에 5교시, 6교시, 7교시 각각 두 문제씩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12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기출문제 확률 통계가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요. 짜투리 시간을 어떤 형식으로 이용하면 되냐면요. 이과의 시험 과목인 미적분 2,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벡터인데요. 역시 이과가 부담을 갖는 파트는 기하벡터겠죠. 그래서 기하벡터의 기출문제 한 문제, 그 다음 확률과 통계의 그 경우에서 문제 한 문제를 매 쉬는 시간마다 두 문제씩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두 문제를 풀지 못했으면 쉬는 시간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한테 참혹한 그런 벌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시간 관리도 되고요.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학생들이 저는 개념 서상정독, 그 다음에 기출문제 상정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풀이에 만약에 자신감이 없다면 21번 또는 29번 또는 30번 문제처럼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학생들의 풀이가 절대로 개념서에 있는 해설지의 풀이와 같을 필요는 없지만요. 같을 필요는 없지만요. 저는 자신의 풀이와 해설지의 풀이를 다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틀린 부분에 관한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그 풀이를 검증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질문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한테 가셔서요. 저는요, 요 조건을 찾아서 요렇게 풀었습니다. 근데요, 해설지는 요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해설지를 이해하다 보니까 요 해설지는 요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조건을 보고 요렇게 풀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라는 걸 선생님들한테 한번 검증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걸 두세 번, 세네 번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풀이가 맞다는 게 느껴지고요. 선생님들이 너희 풀이가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신한테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지 않게도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자습시간 확보인데요. 우선은 저는 우리가 배울 학자, 익힐 습자, 학습, 이 학습에 대한 건데요. 우리 이 학습은 상호 보완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습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학은요, 배울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게 많으면 내가 습, 그걸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그만큼 따라가야 돼요. 다시 해서 인강 같은 걸 보시면서요. 인강을 보고 나는 공부했다 라는 그런 대리만족 같은 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인강은요, TV를 본 거랑 똑같아요. 하나의 드라마를 본 거랑 똑같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그냥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복습을 안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드라마는 복습을 안 해도 좋지만 수학이라는 부분은 그걸 보고 대리만족 하시지 말고요. 그만큼 내가 3시간을 인강을 봤다라고 하면 3시간의 자습 시간을 확보하셔서 그걸 다 복습을 하시고 개념들 정리하시고 그 다음 그에 맞는 예제 유제 푸시고요. 그 다음 그에 맞는 기출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습 시간 확보고요. 자, 일곱 번째는 오답 노트 작성인데요. 자, 오답 노트는요. 저는 학생들한테 오답 노트를 이렇게 작성하라고 시킵니다. 우선 오답 노트 첫 번째, 우선 백지 한 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A4 용지에다가 맨 위에다가는 문제를 붙이지 말고 쓰라고 합니다. 문제를 쓰는 이유는요. 내가 직접 쓰면서 하게 되면 그 문제를 오래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우선 쓰시고요. 그 밑에 이 문제가 속해 있는 대단음명을 쓰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속해 있는 중단음명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단음명을 쓰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속해 있는 조건,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찾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찾고요. 그 조건에 맞는 공식을 밑에다가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 내가 몰랐던 수원 과정, 또 중학교에 대한 공식, 이런 것들도 다 밑에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해설지는요. 해설지는 뒤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뒤에다 쓰는 이유는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오답 노트는 내가 틀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또 모를 수가 있어요. 또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다시 알기 위함이고요. 그 오답 노트를 알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 앞부분에다 만약에 해설 쓰게 되면 내가 자꾸만 해설에 눈이 가게 돼요. 해설이 눈이 가게 되면 자꾸만 학습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오답 노트의 작성은, 만약에 해설지는 뒤에다가 다는 걸 저는 권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곱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올해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될 것들을 이제 그런 마무리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으로 수능까지 남은 올해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수학 가형, 나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형 시험 범위는요. 미적분투, 그 다음 확률과통계, 기하벡터이고요. 그 다음 미적분투는 예년과 똑같게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 확률과통계는요. 집합단원이 들어가고요. 함수라는 단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 기하벡터인데요. 기하벡터는 예년과 다르게요. 예년과 다르게 과거에는 공간도형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면요. 이제는 그 기하벡터의 단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곡선에 보시면 직선과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관계를 없앴고요. 단지 2차 곡선의 성질, 이런 것들이 출제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벡터, 평면벡터라는 부분으로 나눔으로 인해서요. 공간도형보다는 어쩌면 벡터 단원이 더 중요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형인데요. 자, 나형은요. 시험 범위가 수학2, 그 다음에 미적분 1, 그 다음 확률과 통계고요. 그 수학2에는요. 집합과 명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과처럼요. 집합과 명제, 함수 단원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확률과 통계가 고난도로 출제될 것 같고요. 올해는 그거 말고도요. 수열 단원이 연산범위 빠짐으로 인해서 도형적 발견 추론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요. 해야 될 것들이 자, 가형, 나형 올해 준비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작년과 달라지는 기출 문제들 어떤 일선에서 교육과정, 교육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게 보면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 자신 어떤 걸 공부할 때 기출 문제 공부할 때 자신에 맞는 거 막 이거는 빼라 저거는 빼라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기출 문제 풀 때도요 자신에 맞는 걸 꼭 골랐으면 좋겠고요 기출 문제는요 성적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은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요 교육청 평가원만 있는 거 말고도요 교육청까지 껴있는 그런 고난도 문제를 익힘으로 인해서 수능 때 고난도에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수학이 저조한 학생들은요 평가원만 있는 그런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기출문제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월 학력평가 이후 학습법과 그 다음 남은 올해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할 것을 알아봤는데요.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의 마무리에 앞서서요. 제가 과거에 이제 그 기억들, 그 다음에 학생들 만나면서 이제 학습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면서요, 이런 지론을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수학은 우선 매일매일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자신감이 생겨야 되고요. 자신감이 없으면 수학을 풀어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만심이 차면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2012년에 어떤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 둘이 있었습니다. 자, 2012년에 남학생 한 명은요, 12년 동안 체육을 했던 학생이고요. 아, 고2 때까지니까 11년이네요. 자, 11년 동안 축구를 했던 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수학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겠죠? 그리고 자, 11년 동안 또 여신 미술을 했던 여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남학생은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수학이란 부분을 초등학교 이후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여학생은요. 미술 준비하다 보니까 여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이라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요. 국어와 영어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여학생과 남학생이 축구와 미술을 고만든 이유는 뭐냐면 축구를 고만든 이유는요. 고2 때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선수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고3 때 방황을 하고요. 재수학원을 들어온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요. 미술학원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너는 소질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미술에도 떨어질 거야. 라는 그 말이 충격을 먹고요. 고3 때 슬럼프에 빠지고 재수학원을 들어왔던 여학생입니다. 근데 이 두 학생의 특징을 보면요. 아예 수학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두 학생이었습니다. 그게 2012년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남학생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요. 선생님, 저는요. 축구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한 번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학습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너는 중학교 개념이며 고등학교 개념이 하나도 모를 거니까 중학교 1학년 책을 사서 갖고 와라 라고 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중1 수학을 공부하기 시켰고요. 그 다음 또 2주 동안, 그 다음 주 1주는요. 중2 수학, 그 다음 또 1주는요. 중3 수학을 공부하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그때는 고등수학 상이고 고등수학 하였습니다. 고등수학 상을요. 한 달 동안 공부하기 시켰고요.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를 한 달 동안 공부하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학 1, 이 학생은 문과학생이었습니다. 수학 1, 미적통을 공부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평가원의 이 학생이요. 이 학생이 몇 점이 나왔냐면요. 90점대가 나온 겁니다. 이 학생이 처음에는 들어올 때는 9등급으로 들어온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넓적 엎드린 거죠. 고개를 숙이고 나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할 거야 라는 그 얘기에 그대로 선생님이 짜주는 커리를 그대로 지켜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념상 등록을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9월 평가원 때까지 기출문제를 갖다가 평가원 있는 것만 3종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9월 평가원에는 이 학생이 100점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본 수능 때는 이 학생이 약간 미끄러진 건 있습니다. 약간 미끄러져서 2등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랑 영어도 그렇게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능 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여학생 얘기인데요. 여학생이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갖는 지론이 뭐냐면요. 수학은요. 안 들려서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못 봐서 안 들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 여학생이 미술을 하다 보니까 수학이라는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수업 시간에 인상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모르면 나한테 계속 신호를 줘. 자꾸만 수업 시간에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면 네가 학생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모르겠다고 인상으로 찌푸리면서 신호를 줘.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러면 네가 더 알아듣기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얘기에 그 학생이 그 다음날부터 정확하게 저한테 얼굴로 신호를 줬습니다. 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1번 하는데 모르겠으니까 인상을 찌푸립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요.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요.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6월 평가원 때부터 이 학생이 인상 찌푸린 게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학생이 수학을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가원을 보고요. 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이 학생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 이제는요 선생님 말을 알아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가 못 알아들어서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안함으로 인해서 귀가 안 들려서 못하게 된 겁니다. 라는 거를 그 학생도 현실로 알게 된 거죠. 자, 제가 이 남학생과 여학생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남학생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넙죽 엎드렸고요. 그 다음 이 여학생은요. 이 여학생은 자기가 못 따라 듣는다는 것 때문에 수학을 안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렇게 공부를 했겠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는 것 때문에 안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으려고 어떻게든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단어가 들리게 되고요. 한 문제가 풀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재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자, 또한 2012년에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자, 9등급을 맞고 들어온 남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실업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1번 하나 맞고 들어왔습니다. 1번 하나 맞고 들어왔는데요. 이 학생이 수학을 언제까지 갈까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학생을 중학교 수학부터 시작해서요. 일주일 일주일 커리를 짜고요. 아까 그 체육했던 그 학생과 똑같이 커리를 그렇게 짜줬습니다. 그랬더니요. 6월 평가원에 또 열심히 이 학생도 80점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학생은요. 그 80점대가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평가원 이후에는 기출문제 3정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3정도 가는 거고 개념상 어떻게 보는 것이고 그런 커리를 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점대가 나오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야, 나는 이제 고난도 문제 또는 파이널 문제, 9월 이후에는 파이널 문제 풀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전혀 주변에 어떤 거에 얘기가 나오든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선생님이 짜주는 대로, 아, 선생님이 나의 점수를 만들어줄 뿐이야 라는 생각에 그대로 짜주는 컬이 그대로 찍혀서 6월달, 9월달 본수능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장작 11월 수능에는 100점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 학생 모두 다 이과 학생이 아닌 문과 학생인 건 맞습니다. 문과 학생이 이게 성적이 잘 나온 게 아니고요. 이 학생 모두 공통점이 다 뭐냐면요. 이 학생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우선은 체육회 했던 남학생은 자신이 다시 엎드렸고요. 그 다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이 모른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모르니까 더 하려고 필기를 하고요. 자꾸만 풀려고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교통을 소통을 했고요. 그 다음 이 구등급 1번 맞고 들어온 이 학생은요. 선생님만 믿고 자꾸만 주변 친구들이 어떤 걸 빌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 것들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3월 모의평가를 이렇게 분석 저렇게 분석 해봤지만요. 그 분석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다는 얘기 하고요. 절대 선생님들을 믿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7가지, 첫 번째 개념 3정도, 그 다음 기출문제 3정도, 그리고 약점 리스트, 그렇죠? 그리고 오답 노트, 그리고 짜투리 시간 이용, 그리고 자습 시간, 인강만 너무 믿는 그런 자습 시간 확보, 이거 말고요. 알겠죠? 우리는 이런 학습을 이용해서 이 세 명의 학생들처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도 계속 선생님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3월 평가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앞에 두서 없이 떠든 건 있지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 방금 얘기한 이 학생처럼 자신감을 갖고요. 그리고 자꾸만 모르면 선생님들 얘기를 계속 필기하세요. 가장 공부의 기본은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쓰기가 돼야 됩니다. 듣고 쓰기. 그걸 영어학원에서는 딕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듣고 쓰기가 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교 1등과 전교 100등과 전교 꼴찌의 차이점을 잘 보면 전교 1등은요. 자꾸만 필기를 많이 안 합니다. 필기를 많이 안 하고요.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그 다음 뭐 하시면요.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전교 100등은요. 굉장히 바빠요. 막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서는 집에 가서 그걸 보지를 않습니다. 전교 꼴찌는요.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계속 졸기만 합니다. 왜 졸냐 물어보면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 모든 학생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들리지 않아서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꾸만 안 들려고 해서 안 들린다. 자꾸만 마음의 문을 열고요. 선생님들한테 다가가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고요. 자꾸만 자신의 불일 검증을 받으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